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4일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진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해보죠. 자,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드디어 드디어라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장 나쁠 때 잘 지켜주던 그 주가 오늘 좀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지금 현재 잘 버텨줬기 때문에 얼마나 여기 밑에를 보면 얼마나 그래도 잘 왔습니까. 그래서 탄탄하게 잘 왔기 때문에 고점부에서만 뭐 크게 안 물린 분이라면 아직까지 크게 문제없고 감내할 만하다. 오히려 자 채팅방 회원 중에서는 알아서 뭐 추가 매수하셨다 이런 분도 계신데, 왜냐면 20일 인근이니까 뭐 그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일단 큰 전제는 좀 어긋났습니다. 한동님, 자 어떤 개념으로 사셨는지 몰라도 가능하면 자 양봉 설 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지지권이니까 크게 무리 없을지 몰라도 일단은 여기서는 좀 잘 지켜보자. 왜냐하면 더 빠질 수 있거든요 내일. 그러면 그때는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8만원 인근, 잘 안 올 것 같은 28만원 인근, 그러면 여기 오면 땡큐 하고, 자 지우는 파는 거 있다 했으니까 여기 오면 땡큐 하고 사. 무슨 말인지 알지? 20일 깨지는 조짐 보이면 적당히 끊어. 더 끊어 더. 그리고 여기 28만원 인근 오면 땡큐 하고 사. 자, 여러분들한테 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고 마세요. 제 책임 없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야 오늘 낙폭 큽니다. 그래서 분명히 닥터 K가 이야기할 때 저 티처 규 있거든요. 새로 이제 채팅방 멤버가 됐는데 지우와 더불어 투톱 내지는 공격진으로 제가 포진시킬 건데 제 승도님하고. 자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번이나 두 번 사고 여기 밀리면 한 번 더 살 수 있다. 그래서 평균 단가 적당히 맞추고 자 반등 시에 끊고 나오는 전략 그거 수행해야 됩니다. 수업하고 왔더니 갑자기 푹 빠져가지고 무슨 전쟁 난 줄 알았답니다. 마이너스 4.75 갑자기 빠지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것은 적당히 뭐 치고받고 한 걸로 알고 있고, 자 그런 전략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미리 전일 시나리오 말씀드릴 때 분봉 보고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10만 7천 인근에서 한번 사고 그 다음에 또 밀리면 한번 더 사고 올라가도 같이 주가 매수하고, 그래서 만약에 밀리면 이게 여기서 사서 밀리면 이렇게 밀리면 손절, 그게 아니고 반등 넣으면 자 적당히 끊고 넣으면 큰 손실 없다. 이 전략인데 여러분들 그냥 무턱대고 사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큰 뭐 북 떨어지는데 사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적어도 좀 지지되는 모습, 도치나 적어도 양봉 널랑말랑할 때 그때 사셔도 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야 여기 보면 지금 83,000원대를 지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진 않았으나 지금 조금 여기 앞전 모습처럼 조금 모양 왔다갔다 박스권 이평선은 없다 생각하면 큰 문제 없거든요. 사실은요 이 보십시오, 이 종목 이평선보다는 이 박스권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을 잘 지지하느냐, 가능하면 여기 위에 있으면 좋겠죠. 왜냐면 이 긴 기간 동안 박스권 그리다 보면 이평선이 큰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희석돼요 그 의미가. 자 여기 밑에 팍 올 때 막 팍 올랐던가 하고 여기서 그냥 비비비하면서 막 시간을 까먹었기 때문에 이거 그동안에 이평선은 조금 진정한 의미에서는 좀 훼손된 면이 없잖아 있으니까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는요 여기 아래 위를 잘 좀 보셔라. 그리고 중간 가격인 9만원 정도, 9만원보다 좀 밑이긴 합니다만 88,000원 정도를 잘 얼마나 잘 지키고, 이것도 그럼 똑같겠죠. 빨리 위로 안 올라타면 88,000원 9만원대 못 올라타면 좀 문제 있다 당장은. 자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역시나 위에 44만원대 이상 잘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뭐 매력있는 포인트 아니다. HLB 역시나 못 올라가고 있다. 닥터케이는 10만대 이후로 별로 사면 안된다 그런 이야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라젠, 자 어제 비해서는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자 혜림님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으면 1번. 만약에 딴 분이라도 반등하면 7만 4천원권 오면 헤딩할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적당하게 계시네.
계시면 빨리빨리 1번 눌러야지. 그래, 제가 말을 확실하게 해드리지. 자, 아직 안 팔았습니까?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까? 기업님도 반갑습니다. 빨리빨리 팔았으면 팔았다, 안 팔았으면 안 팔았다. 자, 채팅 딜레이 있으니까 일단 설명합니다. 반등하면 자 74,000원대 정도 위로 강하게 올라가기 힘들 겁니다. 그럼 반등 시 손절 전략. 오늘 셀트리온 31,000원에 던졌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30만 원대가 지지권이었잖아요. 일종의 그거 깨지면 던지는 겁니다. 계속 들고 가면 토해내요. 그러한 게 잘한 겁니다. 나중에 다시 또 담으면 됩니다. 반 손절하고 반까지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올라가면 적당하게 다 털고 나오세요. 그리고 다른 좋은 종목 많이 있습니다. 이 신라젠 별로 좋은 종목으로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네이처셀. 자, 이것도 뭐 2.5% 올라가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야, 여기까지 갈까? 그런 소탐 대실입니다. 조금 물러다가 나중에 푹 빠집니다. 절대 접근 금지.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매수 단가가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제 기준에서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자, 그래서 30만 원대 저는 매수하자 그랬습니다. 여기 인근. 왜냐하면 원래는 28만 원 정도에 사고 싶었는데 위로 단단하게 잘 치고 가기 때문에 30만 원에서 매매를 좀 했었고 실제로 들어가서 적당히 잘 챙겨도 먹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매수 단가 밑에 있는 사람이 너무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기업님처럼 30만 천원 정도 이거 밀리겠다 싶으면 이렇게 탁 밀리겠다 싶으면 잘못 가잖아. 일단 여기만 딱 봐도. 그죠? 여기 인근에서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잘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적당히 나중에 더 밑에서 사면 돼요. 더 밑에서. 28만 원대 아까 말씀드렸죠? 다 팔았는지 아니면 일부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팔은 거 여기서 사가지고 또 적당히 올라가면 또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주식이 괜찮아 보이고 실적이 좋고 뭐 그런 거다뭐 있다 하더라도 다 이렇게 놓치지 마세요. 매도 타이밍을 적극적으로 채워 넣겠다 싶으면 매도 타이밍 넣으면 매도 하고 난 이후에 매수 타이밍에 적극적으로 넣으면 된다니까요. 한번 팔아보고 보통 사람들 잘안 쳐다보니까 문제지. 계속 꼬라보세요. 매도 타이밍 넣으면 팔고 매수 타이밍 넣으면 사고 그 다음에 또 매도 타이밍 넣으면 팔고 치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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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완전 우하향으로 꺾이기 전까지. 자, 아직까지 안 꺾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여기도 뭐 여기 밑에 이평선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완전 꺾이기 전까지 왔다 갔다 좀할 거거든요. 여기서 처지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밑으로 처져도 처지지. 여기 인근 28만 원 정도 지켜주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자, 여기 지지되는 모습 보고 매수 들어간 거 적당하게 끊어내고 다시 지금 엎어 쳤다는데 그것이 반등 시도 나와야 되는데 자제 생각은 전부 다 엎어 치는 것보다 지우기가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그거는 오늘 장 별로 안 좋은데 자아장 장도 별로 이 주가가 별로 안 좋은데 내일 정도에 예를 들어 한 10만 원권 정도 오면 자 일부는 엎어 쳤 일부는 엎어 쳤다 하더라도 다 엎어 치는 건좀 별로다 생각했는데 그런 거 한번 네가 한번 생각해 봐. 오늘 엎어 치는 건좀 내가 보기엔 점수 많이 못 준다. 내일 엎어 치도 엎어 쳐야 된다. 한번더툭 하고 떨어졌을 때 차라리 다 팔아버리든지 그거 중간 다 팔았는지 비중 축소했는지 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요새 정신이 없어. 요새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기억이 안나.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어저께 모니터 해보니까 선생님하고도 내가 몇번 물어보던데 순간순간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정도 한번 오면 나중에 지금 셀트리온 판 돈도 있고 하니까 그건 저 니가 있잖아, 그지? 그거 가지고도 적당히 여기 투입해야 된다. 그래가 적당히 알아서 팔고 나오고, 그 셀트리온 타이밍 나오면 그게 또 알아서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돼. 셀트리온 21선 지지하는 거 보고 매수 들어갈 건다. 셀트리온 21선. 근데 이왕 기다렸으면, 저는 28만까지 더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더 내가 자신 있는 자리, 그러니까 더 확률이 있는 자리는 28만 인근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올라가면 가장 좋지만 그때는 조금 따라가는 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전략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거 보고 30만 원대 올라타는 거 보고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빠지면 여기 기다렸다가 28만 정도에서 한번 탁
들어갔다가 잽싸기 2, 3% 딱 먹고 나오는 거 이런 거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그 대신 몰빵하지 마세요. 몰빵하지 말고 세 번 정도 나눠서 생각한다. 나눌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좀 안심하기에는 이제 조금 그럴 단계가 아니다. 이제 조금은 긴장해야 된다. 왜? 먹은 사람들도 좀 뱉어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여차하면 추세 좀 오그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잘못하면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안심하면 안 된다. 왜? 여기 위하고 여기하고 진짜 다른 거거든요. 이 상황하고 정말 다른 겁니다. 하나 더 간다 해도 이런 상황하고 요거까지 되고 요거까지는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는 몰라도 여기부터는 이제 긴장해야 돼요. 밑으로 처지면 쩍 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 편하게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제 방송 시청자들이 셀트리온 관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도 지속적으로 좀 더 연구하고 또 저희 방에 정말 기업 분석 전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언언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께 좀 더 도움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전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셨으면 빨리 구독도 누르시고요. 주위 지인들한테 장 박살나고 있는데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 우리 대표 선수 패 한 번인가 밖에 없어요. 전체 누적적으로 하면 훨씬 플러스고요. 자, SNS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방송들, 무료 강의 많이 있으니까요. 도움 되신다 확신하겠습니다. 자, 오늘 9시, 오후 9시에 그럼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